에디킴입니다. 네, 오늘은 뭐가 궁금하죠? 궁금한 건 없고 아,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갖고 있는 작곡 노트 네. 아, 얘기해 그래서 오늘 준다고 했잖아요. 어? 이게 왜내 손에 있지? 네. 군대 이제 있으면서 은근히 자유 시간이 많아요, 군대에서는. 이런 조그만한 수첩 같은 거 항상 들고 다니면서 군복 이 건빵 주머니에 항상 넣고 다니면서 틈틈이 작곡을 했거든요. 가사와 코드로 정리를 해놓고요. 멜로디만 따로 적어놔서. 글씨 굉장히 못 써요. 악필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가사도 쓰고 음표도 이렇게 그리면서 제가 이렇게 지었어요. 캡처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군대에서 이렇게 작곡을 하니까 조금 더제 느낌상으로는 특별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녹음기나 그런 게 없잖아요.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정성스럽게 공들여져서 나온다는 그런 느낌? 군가도 내가 왜 이거 내 군가도 지었었어. 둘, 둘, 셋, 넷. 몰아치는 우리는 태풍. 태풍 해줘야 돼요. 군단의 오른팔. 몰아치는 태풍 대대. 이게 제가 쓴, 이거 지금 저희 부대로 보내려고요. 이거 써달라고. 휴가 때뭐 할지 써놨어. 휴가 때 뭐, 위시리스트 있죠. 휴가 때, 아다 씨, 휴가 때 보면은 화장품, 로션 에센스 수분크림 사오기, 미스트 사오기, 피부과 가기, 꼭 가기. 별표 쳐놨어, 여기다. 이거는 곡이 거의 제가 볼 때는 곡이 지금 딱 보니까 지금 한 15곡에서 20곡 정도 있거든요. 이번 앨범 곡 포함해서. 자, 이거는 3천만 원부터 들어갈게요. 아, 3200 부르셨고요. 3400. 네, 오케이. 3400. 계속 3501. 500원이요. 낙찰. 에디킴이었습니다. 피스.